있습니다. 이곳은 풍차와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 정원입니다. 바닥에는 네덜란드의 전통 신발, 귀여운 나막 신도 보이네요. 화려한 색의 튤립과 풍차로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공간을 연출한 이곳이 세계 정원 중 가장 인기 있는 포토존이랍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서울 정원, 하나은행에서 마련한 시드뱅크 가든, 변화, 도전, 창조를 기원한 새마을 정원입니다. 나는 이제 막 공연하는데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해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안쪽에는 매화향이 가득한 전통 가옥의 포장을 형상화한 장독대 정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맛과 건강을 책임지는 장독대, 그리고 집안의 평안을 기원하는 기원탑을 보니 정화 쓰다놓고 가족이 모타라기를 빌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른쪽에는 고대 문명과 다채로운 색깔의 현대 건축물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 멕시코 정원입니다. 멕시코의 유구한 전통과 함께 미래를 향한 생명력을 표현하였습니다. 왼쪽 위 측빛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있는 저곳은 맥주와 소시지가 떠오르는 나라 독일의 정원입니다. 독일 정원은 성큰 가든 형식의 정원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움푹한 지형의 정원을 성큰 가든이라고 합니다. 노란 자동차 앞에서 사진 한 장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왼쪽은 2016년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일본의 이시하라 카즈키의 샌리 센테이 가든입니다. 앤티크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디자인되었고 정원과 자동차의 조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동천은 순천시 서면 기숙산에서 발원해 도심을 가로질러 순천만까지 흐르는 순천의 젖줄입니다. 동천의 끝에는 남산의 협곡이 등록된 순천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순천만의 항구적 보존을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랍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소중히 여겨 길을 만들고 꽃과 나무를 심고 많은 사람들이 정성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먼 훗날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노래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왼쪽 기다란 레일이 보이시나요? 바로 스카이큐브가 다니는 길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스카이큐브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를 이어주는 친환경 무인교통수단이랍니다. 왼쪽에 한옥으로 지어진 한방체험센터가 보이네요. 우리 몸은 네 가지 체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상체질이라고 하죠. 한방체험센터에서는 이 사상체질과 함께 바이오리듬 건강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원을 둘러보다 쌓인 피로를 한방약초 조력으로 풀 수도 있고 앞마당에서는 여러가지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답니다. 체험센터 뒤편에는 야경식물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먹거리 채소로 우리에게 익숙한 들풀에서부터 평소에 잘 볼 수 없었던 산약초와 나무까지 180여 종의 한방약초를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약초도감입니다. 오른쪽은 프랑스 정원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모델로 프랑스 난트시에서 직접 설계를 담당하였는데 기하학적 디자인과 질서있게 식재한 소목이 특징입니다. 서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면 중국에는 양산백과 추경대가 있답니다. 왼쪽은 살아서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의 사랑을, 죽어서 나비가 되어 이루었다는 슬픈 전설을 표현한 중국 정원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꿈의 다리에는
세계 16개국의 어린이들이 그리고 14만 5천 점이 전시되어 있고 꿈의 다리를 건너시면 순천만 국제숙제센터, 한국정원, 수목원 전망지, 나무도감원, 에코지오의실, 국제평화정원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원역에서는 스카이큐브를 타고 순천만 숙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